자, 분사 포커스 37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올라가겠죠. 분사란 뭐가 뭐된 거다? 왜? 왜 형태를 바꿨지? 동사가 형태를 바꾼 것만, 뭐, 동사가 형태를 바꾸는 거야, 뭐, 많지, 뭐. 그렇죠. 형용사 하려고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분사의 종류가 두 가지 있듯이, 형용사도 그렇다면, 동사가 되는 형용사도 종류가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는 능동과 진행의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뭐뭐 되어진 또는 어떤 행동이 끝나버린이란 뜻의 수동과 완료에 무슨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 어쨌든 전부 다 형용사 한다 했으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어떤 동사 덩어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ing가 동사를 만들면 걔를 보고는 무슨 시제라 그러냐? 진행형 시제라 그러죠? 그 다음에 PP 형태가 동사를 내는 건 여러분들이 중1 때 중요한 거 하나 배우고 중2 1학기 때 중요한 거 하나 배우고 2학기 때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무슨 시제하고 완료 시제와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하는 거. 이 수동태는 태는 아니 시제는 아니고 태라고 하죠. 뭐를 하는 건지 다 하는 건지 이런 것. 어쨌든 동사 덩어리를 만들 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게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진행형 시제, 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도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 진행형은 동사가 어떤 꼬라지로 생겼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뭐 미래 진행이라는 시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하면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하면 수동태. 전부 다 동사를 만들고. 형용사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명사 수식이나 동사를 만든다 해서, 분사도 그럼 똑같이 일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분사 파트는 선생님이 줄을 쫙 꿨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분사의 의미대로 동사가 형용사 되는 것까지 하고, 좀 이따 저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는 문법이 나오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나올 건데 이 챕터의 뒷부분에 두 챕터에 걸쳐서 두 포커스에 걸쳐서 나올 텐데 걔들은 동사가 분사의 형태로 바뀌어서 형용사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그것도 뭐 마무리 파트에 여러분들 문법 중3 때 마무리할 때 분사 구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할 문법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미리 또 열어놓죠. 여보세요? 예. 8세석 짜리의 카라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급일까요? 자, 그래서 직구에 있는 이 개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말을 먼저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암만 길어봤자 그래. 빨리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7좀 끝내. 너 그리고 8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7 끝내 다음 시간에. 암만 길어봤자. 아, 일단 이거야. 아,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렇죠. 근데 목적격이니까 댐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 Don't be afraid of 댐인 거죠. 그럼 댐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디즈 짓고 있는 뭐 길지 않았군요. 앞에서 꾸며주네요. 디즈 바킹 독스 이런 식으로 완성시켜주면 되겠고 바크의 뜻은
짓단데 ing 부서 든 짓는 것 하고 짓는 중인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짓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A 안 했군요. 이렇게 문자가 왔었나 이 학생. 네, 영어 단어 시험 치는데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되죠. 안 될 리가 있나? 자, A.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A. 그래서 원형을 쓸 수도 있는 건 몇 개이던가요? 한 개가 있더라. 오케이, 또. 저는 해놓고 왜 똑같아? 저도 이럴 줄 알았는데. 한 개야? 그래? 그럼 그게 몇 번인데? 1번. 1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두 놈 다 틀렸네요. 그쵸? 안 돼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완성시키면, 누가 다? I가 쏘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 품이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과거 시제에. 남자는 남자인데 뭐하고 있는 남자인 거야?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남자를 봤다. 그를 봤다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 요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So he 쳐다봤습니까? He was taking a walk in the park 라는 무슨 시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봤고 그는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공원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1번 A의 1번 같은 경우에 taking도 되고 뭐도 된다? take도 되겠죠. 그 이유는 얘가 5의 3의 C이기 때문이죠. 지각동사. 그래서 산책하고 있는 그를 봤다라는 표현인 현재 분사를 쓴 taking도 가능하고 I saw him take a walk in the park에서 나는 그가 공원에 산책하 보았다라는 형태의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시제와 관계없이 so가 과거니까 이 자리에 took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to가 없는 동사 원형 take를 사용 가능하겠죠. 왜? 그래서 한 개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 이 경우에 I saw him taking a walk. taking a walk일 때 여기에 생략된 말 우리가 배웠죠. him하고 tak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so 쳐다봤어요. him도 쳐다봤어요.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그렇죠. who was that was가 생략됐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가 명사 수식하는 것도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그 다음에 여기에 who was를 넣은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 후치수식. 우리말에 없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됐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문장 완성되면 뭐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딸이 읽고 있는 중이었다. What a novel when last night. 어젯밤에 소설 읽고 있는 중이었다. 뭐 간단하게 완성시키면 her was reading a novel last nigh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뭐 ing가 동명사 1, 2는 없고 계속해서 현재 분사인데 1번하고 2번의 현재 분사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둘 다 형용사인데 1번의 형용사는 뭐 하고 있고 명사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뭐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뭐 만들고 있다? 동사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시제를 보고 뭘 한다? 과거 진행형 읽고 있는 중이었다. 3번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고 Sumi should take care of the sleeping baby. 해석하면 Sumi는 should take care of 돌봐야만 한다. 누구를? 자고 있는 아기를. 그래서 여기에 3번의 슬리핑이 하는 일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하고 같이 명사 수식이죠. 다만 얘는 꾸며 3번 같은 경우에 꾸며주는 말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과 똑같은 전치 수식을 하고 있죠. 자는 아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care of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승빈이가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take care of 무슨 뜻이고 돌보다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look care. 실패! 그래서 뭐? care for, 또? 그렇죠. look after. 뒤를 봐주는다. 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뒤를 봐주는 게 돌봐주는 거라 했죠.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됐습니까? care about은 무슨 뜻이에요? I don't care about it. 이렇게 쓰죠? 그렇죠. 신경 쓰지 않,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죠. I don't care about it. 난 돌봐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난 신경 안 써. 비교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고,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sun, horizon. 그래서 above the horizon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선 또는 지평선 위로란 뜻이죠. 그래서 문장 완성시키면 뭐 해라? look at 해라. 그럼 어떤 질문? what? sun은 sun인데 어떤 rising above the horizon 하고 있는 sun을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so the sun, 자, look at 쳐다봤죠. 그러니까 the sun is rising above the horizon. 그렇죠? 그럼 내가 1번하고 똑같이 갑자기 여기다 so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대답을 잘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도 된다? Rise. Look at the sun. Rise above the horizon도 된다. 5-3의 C조 또 지각동사. Look at 시각이잖아. 시각. 뭐 look at 대신에 watch the sun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watch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watch the sun rise above the horiz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4번에 rising 하는 일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 했으니까 후치 수식. 오케이, which is가 생략됐습니다. 이번엔 look at the sun which is rising above the horiz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뭐 특별히 없으면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Helen is drinking hot chocolate her friends. Helen은 마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hot chocolate을 친구들과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5번에 drinking이 하는 일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너무나도 뻔하게 2번이죠. 아, 그래서 이 A에 1, 2, 3, 4, 5는 분사 중에서 지금 현재 분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현재 분사가 어차피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해피가 하는 일과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만들 때 사용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B에 1번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B에 2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하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Who is he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남자 안만 길어봤자 그는 누구니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완성시켜볼까요? 그래서 Who is the man playing the piano 하면 되겠죠. Who is the man 해놓고 이렇게 끊어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좋겠죠. 문법 공부할 때는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 누구야.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barking하고playing일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똑같아? 달라?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똑같죠. 다 명사를 수식하는데 barking은 짧으니까 우리말과 똑같아 어순인 전치 수식이고 얘는 길어져서 뒤, 그렇죠, 후치 수식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풀어보면 칼질 하나입니다. 누가? 내가. 그렇죠. 왜? 그래서 뭐한다? 다리가 후들링거린다. 됐습니까? 그
그러면 이제 이 end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우리말을 조금 이제 영어에 맞게 해석하면 나는 매우 피곤하다. 그리고 나의 다리가 부들거린다. 이말 하라는 얘기죠. 완성시키면 I'm very tired and my legs are sha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legs are shaking.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낸건 형광펜 한 군데다가 칠하라 그러면 어디다 칠할 수 있습니까? Shaking에 칠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Shaking이 하는 일은 1번하고 똑같아요? 2번하고 똑같아요?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그렇죠. 둘다 하고도 관계없는. 지금 형용사가 하는 명사수식의 첫 번째 역할 말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동사를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 사실은 쉐이킹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얘도 발견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Tired 출신이 어디야? 그렇죠? Tired 출신이 어디야? Tire죠. 그렇죠? Tired도 있고 Tired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 Tiring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Tired의 뜻이 피곤한이니까 Tire의 뜻은?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 피곤하게 하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링이 분사로서의 뜻은 피곤하게 만드는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타이어링 노이즈 때문에, 그렇죠. 타이어링 노이즈 뭔 뜻이에요? 타이어링 노이즈. 피곤하게 만드는 소음이 말이죠. 짜증나는 소음 뭐 이런 뜻인 거죠. 타이어링 노이즈 때문에 밤새 못 잤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오케이. 누구를? 그를 안만 길어봤자 뭐 했다?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saved. 그렇죠. 그러면 뭐 없네. 그러면 딱 보니까 뭐 완성시켜 볼까요? My father saved the drowning boy. 하면 되겠죠. Drowning. 그래서 drown 뭔 뜻이든가요? 익사하다. 지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자동사야, 타동사야. 예,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재빨리 머릿속에서 어떤 회로랑 연결되면 되냐? 무엇 무엇을 이란 말하고 어울리면 목적어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안 되면 자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 무엇을 익사하다 해요? 누가 익사하다 해요? 그래서 얘둘 중에 뭡니까? 자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 죽인다란 뜻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빠져 죽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이가 드라운을 하는 거야, 드라운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PP형이 아닌 ing 현재 분사로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가 드라운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my father saved the 뭐 답은 이건데 지우기보다는 만약에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는 돼.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my father saved the drowned boy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의미가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아빠가 뭐 하셨는데 구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PP의 자격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럼 PP는 뭐나 뭐의 의미라고 했어? 완료나 수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뜻이 이상하다 그랬어. 그렇죠? 지금 아빠가 구했는데 누구를 구한 게된 거야? 빠져 죽어버린 애를 구했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단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게 들어가면. 됐습니까? 이미 죽은 애를 어떻게 구해요? 뭐 found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런 건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뜻으로서 뭐 문법적으로도 이상 없고 내용적으로도 이상이 없어. 근데 여기에 이 PP형이 들어가면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예수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의미적으로 안 되고 PP형은 완료의 의미가 있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드라우닝이 하는 일은 1, 2, 3 중에서 그쵸. 1, 2하고 같이 명사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했는데 여기서 wait for A to do가 나오는데 wait for A to do 하면 이게 뭔 뜻인가요? 그렇죠. A가 어떤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됐습니까? 너무 뻔해요.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want 하다니까. wait for A to do는 A가 to do 하기를 wait for 하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wait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물어볼까? 뭘 보면 알 수 있어. 얘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면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란 말이지. 다른 말로 물어볼까? 얘가 그러면 지금 웨이트가 지금 고 같은 애야? 비짓 같은 애야? 고 같은 애죠. 그쵸? 뭘 보고 그 대답하냐면 이 뒤에 for가 오고 명사가 오는 걸 보고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 비짓 같니? 엔터 같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동사들이야? 전치사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들이란 말이야 얘들은. 근데 wait a to do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wait for 해야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wait는 뭐다? 자동사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it for A to do도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곧 만나게 될 구조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려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문법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미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문제 어색한 부분을 찾으라는 건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규칙이 잘못 이렇게 쓴 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1번은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수영하고 있는 걸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수영하다 걸 돼 있죠? 당연히 who is the swimming girl 해야 되겠죠. 뭐 swimming M 두 번 써야 된다 이런 거 몇 학년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1학년들이죠. 오케이. 그리고 명사 수식이고 전치 수식입니다. 수영하고 있는 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기를? 그렇죠. 다가오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린다를 제대로 완성시키면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다를 당하는 건 도대체 뭔데? 기다리는 everyone이 wait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걸 하는 건데 도대체 왜 PP형을 썼냐 이거죠. 능동의 관계인데 everyone is waiting for Christmas to come.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누굴 좋아해요? 그렇죠. 그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인 것 같아? 그렇죠. 대문 앞에 서 있는 여자애를 좋아한다를 제대로 완성시키면 The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그렇죠. stood가 아니고 서 있는 중인이라는 형태의 현재 분사가 돼줘야죠. I like the girl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애들 난리를 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챕터 문법의 다른 챕터 할 때 이런 문장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 말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면 뭐가 된다 이 문장은? 그걸 하면 이 문장은 뭐가 된다? 그렇죠. They are my classmates. 내가 이 훈련을 자꾸 왜 시키냐면 이걸 하면은 이거를 잘 찾거든. 됐습니까? 이걸 잘 찾으라고 이거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걸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간단 버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초간단 버전 이거 어느 챕터 문법에 어느 챕터 할 때 내가 얘기 계속 그렇죠. 관계대명사 할 때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거는 해석들을 잘들 하시는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뭐 이건 뭐
여기 웨어링이 있어도, 여기 웨어링의 형태로 있어도, 뭐, 그 아이, 남자 아이들이 뭐,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뒤에 are my classmates 있는 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가 아닌 거죠.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 다를 입고 있는 중인 해야 되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boys wearing blue jackets are my classmates. 이런 식으로 입고 있는 중이다를 입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분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맞죠? 다 명사 수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2번은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얘들을 만약에 동그라미 한다면 얘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은 어때요? 3번은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분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다. 됐습니까? 마치 틀렸다고 표시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둘 다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이 뭔 소리야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봅시다. 오케이, 1번 문장. 누가 무엇을 뭐한다? 중이다. 그렇죠. 이거 뭐 중일기도 아니고 뭐 이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am watching what show 하면 되겠죠. 안 빼먹네. 됐습니까? I'm watching a TV show. 됐습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나왔고,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서 뭐다? 명사, 아니 참, 동사 덩어리를 만들고 있고,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웃고 있는 소녀는 내 남자친구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The smiling boy is my boy.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다른 버전 있나요? The boy smiling is my boyfriend.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2번 문장, 웃고 있는 그 소녀는 내 남자친구이다 에서 분사가 스마일링이 들어갈 건 분명하고, 하는 일도 동사를 만들고 있다,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러면 전치수식이냐 후치수식이냐 에서 갈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수식이겠다, 후치수식이겠다? 전치수식이겠죠. 왜요? 꾸미는 말이 한 단어잖아요. 잠자는 아기, sleeping baby. 그렇죠. 웃고 있는 boy, smiling boy. 됐습니까? 이렇게 후치 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 smiling boy is my boyfriend.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은 1번, 2번 중에서 1번, 2번 중에서 2번이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자, 결국은 내가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이 생략된 부분이란 녀석이 관계사 플러스 이거였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있으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 분사가 뭐 하고 있어야 되고,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로 불충분하죠.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뭐에 어떤 식으로 해야 돼? 후치 수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없다. Who is, who was 이런 것이 뭐 which is, which was, which are, which were 이런 것들 생략된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ing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면 he가 산책을 하는 거야, 산책을 당하는 거 말도 안 되네,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딸이 읽는 거고, read라는 행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비가 슬립을 하는 거야, 슬립을 당하는 거야, 슬립을 하는 거, 다 능동이야.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PP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가는 명사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데? 동사를 만드는데 동사 부분을 구성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문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뭐하고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동태 이 두 가지 동사 이 두 가지의 동사를 만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들은 전부 다 이제 명사 수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동사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이 끝나버린 이런 의미의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뭐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 그럼 뭐 일단 완성시켜 볼까? A의 1번은 Ben heard his name called by 뭐뭐뭐뭐 someone이겠죠. Ben heard his name called by his by someone. So his name heard 쳐다봤어요? His name heard 쳐다봤냐고 물었는데 his name was called by someon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so 했네. 그렇죠? so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5-3의 5-2죠 이건. 이게 어떻게 5-3의 C야? 이건 5-2죠. 자, 비슷한 거 한번 이게 5-2인지 안 믿겨져요? 알겠어. 그럼 5-2면 뭐 보자. She made 해보자. She가 뭐 했습니까? Made 했는데 누구를 me를 happy. 그렇죠? So I was happy. 그렇죠? Okay, happy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his name was called 할 때 called는 pp죠. 근데 pp인데 pp가 내가 pp라고 안 그러고 대신 뭐라 그래? 입장 바뀐 어떤 실험에? 그러니까 5-2지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5-3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얘들은 전부 다 이 목적 여기에 끊을게 보면 여기 이렇게 얘가 목적어인데 여기에 5-3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얘가 이 행동을 해야 돼. 자, 나는 네가 방 청소하기를 원한다. 나는 원해. Want you to clean your room이잖아. 그러면 you가 clean을 하는 거야. you가 clean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his name이 call을 하는 거야. 그의 이름이 막 불러. 그의 이름이 귀신을 부르나? 그의 이름이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5-2인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이런 거 갖고 이 자리에다가 콜드 넣어야 되는데 뭐를 또 넣어놓고 콜을, 콜이나 아니면 콜링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 시험 문제가 이번 시험 범위라니까? 알겠습니까? 네. 왜? 오형식이잖아. 니네 시험 범위가. 이 분사도 결국은 거기 안에 속하는 거예요. 분사에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분사의 명사 수식인 거 한번 증명해 볼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 hold 쳐다보고 his name 쳐다봤으니까 여기는 뭐야? which was가 생략된 거잖아. 후치 수식이야, 이거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인데 ing를 못 쓴 이유는 이름이 콜을 해, 콜을 당해. 그렇죠, 불리잖아. 그렇죠, his name was calling.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려. 그의 이름이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름이 뭔 재주로 불러? 입이 달렸나 이름이?
집에 갔더니 김지우라고 써놨는데 걔가 막 뭘 부르고 있어. 어? 엄마 무서울까? 어? 황승빈이라고 썼는데 걔가 엄마! 이러면서 부르고 있어. 말이 됩니까? 이름은 부르 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 네임은 콜을 할 수가 없어. 콜을 당해야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콜이나 콜링이 오면 틀렸다는 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어읽기를 잘 하면서 히스 여기에 만약에 자 내가 바이 서먼을 왜 했는지 알아요? 이거는 그 테를 바꿀 문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 먼저 써볼게요. 지금 이제 지금 있는 문장의 뜻은 해석을 먼저 쓰면 벤은 들었다. 그의 이름이 뭐하는 거? 불리는 것을.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갈로하고 뭘 붙였냐면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뜻의 문장을 써볼게. 그렇죠? 누구를 들었을까? 이거하고 뭐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벤이 뭐 했냐면 hold 했는데 hold 한 것은 his name인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콜의 형태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따져보면 his name이 콜을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밖에 어떤 시 쓰고 by someone을 붙인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벤이 똑같이 홀드했는데 이번에 홀드한 건 his name이 아니고 서먼인 거야. 그러면 서먼이 콜을 하는 거야? 콜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때는 지각동사라고 안 하는 거야. 이때는 지각동사. 물론 지각동사는 맞긴 한데 지금 문장의 구조가 그게 아니잖아. 얘가 이걸 한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지각동사기 때문에 여기 동사의 원형이다라는 문법이 안 통하는 거야 얘한테. 근데 여기서 서머니 콜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보고 지각동사라고 할 수 있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콜도 되고 뭐도 되겠다? 콜링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그런단 말이야. I bad heard someone call his name 또는 calling his name.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야 될 건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콜을 하는 건지 서머니 콜을 한 거야? 콜을 당한 거야? 콜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5-3의 C구나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5-3의 C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조건을 살펴봐라. 얘가 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얘처럼 얘가 이 콜이라는 행동을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잘 따지기 힘들면 꼭 그래서 내가 자꾸 해보는 게 써. 히스 네임. 만약에 여기에 콜링이 써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so his name 뭐 was calling 해보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의 이름이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콜링이 써 있을 때 맞냐 틀렸냐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순간 그의 이름이 뭐하고 있었어?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어? 여기에 콜링 오면 안 되겠네. 콜링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다? 콜드가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 되어졌다? 불려졌다. 호명되었다 이러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엔 so, someone 하고 hold 쳐다봤으니까 was calling his name 됐습니까? 또는 뭐 call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calling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call 같은 경우에는 hold 쳐다봤죠? 그렇죠. so someone called his name 이렇게 시제를 맞춰주면 되겠지. 누군가가 불렀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간에 비동사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뭐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5-3의 C다. 시각동사 했을 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 그거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A에 2번 완성시키면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산들은 눈으로 덮여 있다. 됐습니까? 이거 다른 문법 할 때도 배웠죠?
그렇죠. 어떤 파트에서 나왔냐? 제목이 뭐였어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더라? 뭐뭐에 만족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이런 것들. 됐습니까? be covered with. 뭐뭐로 채워지다. be full of 말고 be filled with. 이런 것들. by를 쓰지 않은 수동태 할 때 이미 만나봤던 녀석이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녀석은 여기에 콜, 아이고야. 왜 색이 안 바뀌어? 여기에 콜드랑 커블드인데, 둘 다 PP는 맞습니다만, 하는 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둘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위에 건 후치수식이죠. 그렇죠? 벤이 들었는데 어떤 이름을 들은 거야? 불리는 이름. 그러니까 which was 맞지? which was가 생략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명사수식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동사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이름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을 들은 거야? 불리는 이름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해서 좀 어색하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불리는 그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의 형태. 자, 미리 얘기하면 고등부에도 문법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렇죠? 많이는 안 나와. 그렇죠?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내신에서는 문법 문제의 개수가 좀 많아. 근데 나는 뭐 수능이다, 난 인생 한 방이지, 뭐 이런 친구들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나와요. 내신, 그러니까 수능에는, 문법 문제는. 근데 뭐 문제 자체가 문법을 묻는 게 한두 문제라는 거지,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을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문법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냐, 그냥 도구야, 도구. 그냥 도구.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문법 자체를 옳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죠. 문제를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문법 자체를 가지고 맞냐 틀렸냐가 아니고, 그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고, 그래야지 올바른 단어를 고르거나 올바른 글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가. 얘는 그냥 주춧돌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냥 문법은. 알겠습니까? 근데 배점은 보통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서 그냥 문제는 2점씩인데 문법 문제는 뭐 3점 내지 4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 그러니까 ing 쓸 자리냐, pp 쓸 자리냐, 과거형 써야 될 자리냐, is 올 자리냐, are 올 자리냐, to do를 써야 되는 건 혹시 아니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파트, 5형식 파트에서 ing가 올 자리인지 pp가 올 자리인지, 얘가 이거 하는지 당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파악해 둬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뭐 완성시켜 볼까요?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my brother has learned to play the violin for 3 years 하면 되겠죠. learn and pp 형 has learned.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나의 brother가 바이올린 연주를 3년 동안 배웠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다. 그쵸? 계속이다. 경험이다. 다 까먹었죠, 그쵸? 역시 사람들은 지나가면 다 잊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How long has your brother learned to play the violin? 다시 물어볼게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내가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고 방금 증명했는데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계속이지, 똥개들아. 네, 브라더가 3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를 배웠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헤즈런드가 요렇게 해서 얘가 이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뭐지? 명사 수식과 동사 만들기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동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PP가 만드는 동사 덩어리는 수동태 아니면 완료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여기에 런드가 1번하고 같은 PP야? 2번하고 같은 PP야? 2번하고 똑같은 PP죠. 됐습니까? 여기 초록색 해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3년 동안은 뭐고 참? For 3 years. 그렇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죠? 그게 딱지 않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키면 Do you have some books written by Charles Dickens?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some book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 몇 권을 갖고 있니?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좀 이상해. 그쵸? 이거를 당연히 N이죠. Do you have any books written by Charles Dickens?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뭐 아무리 이거 뭐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찰스 디킨스가 쓴 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4번도 초록색을 칠할까 말까 이 얘기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하는 일이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아까 which was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 any books 쳐다봤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have 쳐다봤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낫기나 안 낫기나 봐야지. 낫기나 안 낫기나 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which is 다 are다 are다 그쵸? Charles Dickens 언제 사람?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were지. 자, 이 문장이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 몇 권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쵸? 찰스 디킨스가 언제 썼겠어? 그래. 그니까 is겠어? are겠어? 다 아니지. 게다가 제일 말도 안 되는 거 is. 어? 뭔 소린지 알겠어요? 왜 뭔지 이해돼요? 그건 이해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책을 지금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건데 그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인 거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 일치 따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니 과거의 찰스 디킨스에 의해 쓴 책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which were가 와야죠. which are가 오면 난 문법 잘 알아. 어, 여기에 시제가 현재고 여기에 선행사가 복수네. which are지. 수학 문제 풉니까? 아니라고. 됐습니까? 책에 쓰여진 건 당연히 옛날 1800년대 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Do you have는 현재 시제인 거고요. Which were written by Charles Dicken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4번 다 형용사가 이름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 불려진 이름을 들었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쓰여진 책이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죠? 그렇죠? 그러면 뭐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 해석부터 하면 그렇죠. 아주 후치수식 잘 처리하네요. 벽에 붙어있는 그 사진은 마이크에 의해서 촬영되었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The photo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 요런 식의 문장은 우리가 다른 문법 챕터에서 이미 만났죠.
그쵸? 그 문법 챕터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네? 됐습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 뭐 하나 귀찮게 하겠죠. 벌써 저 지인이 바라면 귀찮아서 죽으려고 그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궁금한 거 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도 궁금하네. 우찌수식이잖아. 됐습니까? The photo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 벽에 걸려있는 그 사진은 마이크에 의해서 찍혔다. 촬영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되면 저 해석 문장은 저 그렇죠. 도난당한 차는 발견됐다. 젊은 남자에 의해서 이 말이죠. 완성시키면 더 at that stolen car was found by a young man. 됐습니까? That stolen car was found by a young man. 바이어 영맨이 있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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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tealing car 하면은 뭐 되게 약간 뭐래요? That stealing car 이렇게 하면 뭐 어디에나 나올 만한 카야.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뭐 판타지물이라든지 뭐 해리포터 뭐 이런 데 나올 만한 카죠. 그렇죠? 그렇죠? 해리포터 얘기하니까 그래서 That stealing car 그렇죠. That stealing car was found by a young ma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판타지물에서는 스틸링 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스틸링 카 하면 뭔 뜻이길래? 그렇죠. 훔치고 도둑질하는 차란 말이죠. 도둑질하는 차.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여기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젠트 1, 2, 3 해보면 일단 여기서의 뜻은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디? 그렇죠. 뭐 참석한 이란 뜻도 있고 또 현재의 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석한 이 형용사 가지고 만드는 수거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한 단어로 attend. 그래서 attend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 목적어 계한 가질 수 있다. Visit Korea. 예, attend, attend, visit, enter. 같이 해서 discuss. 뭐 greet. 됐습니까? 인사하다. Greet him.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타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선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she didn't open 완성시켜 볼까요? She didn't open the present sent by Eric. 됐습니까? She didn't open the present sent by Eric.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이따가 뭐를 물어볼 거냐면요. 뭘 물어볼 것 같아 추가적으로. 그냥 좀 넘어가지. 뭔 문제를 그렇게 막 꼼꼼하게 막 완전히 뒤집고 막 삶고 굽고 뭐 저기서 MRI 찍고 막 CT 찍고 하는지 맞지? 그런 순간 얘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문법과 연결시키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뭘 물어볼 것 같아? She didn't open the present sent by Eric. 너무 뻔한 거 아니? 끊어 읽게 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뭔 일이 일어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라는 걸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문법의 예고편을 좀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안 열어본 게 언제지? 과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 해석하면 그녀는 에릭에 의해서 발송된 선물을 열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열어본 게 과거면 에릭이 선물을 보냈을 텐데 보낸 건 언제일까? 그렇죠. 대과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 짱또로 한번 굴려보세요. 됐습니까? 아, 두뇌를
열심히 굴려보라고요. 됐습니까? 짱구를 굴려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뭐 완성부터 할까? 해석부터 할까? 네 맘대로 해석 완성부터 합시다. 완성시키면 Was your ball left on the grou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공은 왼쪽에 있었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공은 뭐 되어져 있었니? 자, leave의 뜻을 떠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leave me alone 하면 뭔 뜻이야, 이거? 그럼 이거 뭔지. 그러니까 있었냐? 내팽개쳐져 있었냐? 됐습니까? 오케이. 볼이 내팽개친 거야? 내팽개쳐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공이 그냥 떨어져 있었냐? 내팽개쳐져 있었냐? on the ground, 땅 위에. 네 공 땅 위에 있었냐? Was your ball left on the ground? 됐습니까? 그래서 your ball이 leave를 하는 거야? leave를 당하는 거야? by you. 그쵸? Was your ball left on the ground by you? by you는 왜 했는지 알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쭉쭉쭉 화살표에 있는 1, 2, 4는 전부 다 was,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냐? 1번에 어느 부분 was taken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2번은 그러면? 그렇죠. was found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4번은? was left 때문에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 B 플러스 PP. 뭐?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부터 해볼까요? The photo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는 좀 그나마 좀 쉽다 딴 거보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화살표 한 거 내가 뭐부터 마이크부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s taken 쳐다봤으니까 툭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 the photo on the wall 됐습니까? Mike took the photo on the wall. The photo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 왔다 갔다 가능하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요거 바로 해볼까요? 네. The photo on the wall was taken by Mike.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나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the photo 쳐다봤죠? 그쵸? 그 다음에 was taken 쳐다봤죠? 그쵸? 요것만 쳐다보고 하면 너무 수학공식처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봤어요? 전체 해석해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 위치? 너무 겁주나요? 당연히 이거죠. 그쵸?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있었다면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걸려 있는 포토야? 지금 봐봐. 저거 마이크에 의해서 촬영된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저거 마이크에 의해서 촬영된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걸려 있는 거 언제? 현재 찍은 거 언제? 그러니까 여기 위치 이즈지. 내가 얘기했잖아.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 시제 일치라,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문법 이름을 일치라고 만들어 놨고 애들이 뭐라고 착각하냐. 얘랑 얘랑 똑 일치라고 하면 우리말에서 일치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일치야. 근데 시제 일치는 사실 일치가 아니야. 정확하게 일본 놈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개떡같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말이 되게 동사의 형태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촬영된 건 과거인데 걸려있는 건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써놓으면 말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수학이 아니고 언어야. 언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도 그러면 화살표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시작은 어 영맨 도로 바꿀 이유는 안 놓고요. 그 다음에 했다. 얘가
영맨이 find를 한 거야, find를 당한 거야? 했는데 과거는 이거 found. 그 다음에 dead, stolen car 하면 되겠죠. The young man found that stolen car.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는 좀 이따 3번 좀 이따 하고 됐습니까? 자, 그디어 이제 4번은 좀 할만하네. 그치? 1번, 2번은 좀 그렇잖아. 그렇죠. 1번, 2번을 보고 문장 중에서 무슨 문이라 그래? 1번, 2번 평서문. 그렇죠. 1번, 2번 평서문. 그렇지? 낫도 없고 무지도 않고. 근데 4번은 할만하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요, 자신이 없으면 바로 가기 자신이 없다. 그럼 평서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다? 일단 바로 유가 뭐 했다? 레프트 했다. 그렇죠. 왓에 대한 데다. 그 다음에 on the ground. 근데 얘는 마침표잖아. 이제 물음표로 바꿔주면 돼. 그럼 얼른 여기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Did you leave your ball on the ground?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그렇다면 수동태 어느 정도 마스터급에 올라오신 거죠. Did you leave the ball, your ball on the ground? 얘를 수동태로 바꾸다 보니까 목적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목적어가 주어된다 했고, 그래서 was your ball left on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다음 해야 될 거는 저 녀석이네요. 그래서 일단 she가 didn't open 했는데 the present sent by Eric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배운 범위에서는 배운 범위로 먼저 하면 그렇죠? 단수 복수 따지면 되고 사물인지 사람인지 따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 여기 생각된 말은 which was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울 거 하면 여기에 얘가 어떻게 되면 되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헤드는 뭐의 무슨 형태죠? 그? 어? 과거형이잖아. 네, 과거형. 그래서 have pp, has pp를 보고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완료라고 할 것 같아? 과거 완료지 뭐. 됐습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릭에 의해서 보내졌었던 그 선물을 과거에 열지 않았다. 그래서 핵심 별거 아니야. 결국 현재 완료를 이해했으면 과거 완료는 거기에다가 have나 has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그럼 head pp겠지 뭐.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C. 오늘 막 엄청난 거 많이 배우고 있다. 오늘 수업 중요하니까. 알겠습니까? 꽁꽁 잘 싸매갖고 집에 들고 가세요. 포장 잘 해가세요.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이거 우리말,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을 미리 좀 얘기하면, 우리말에는 수동태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우리말로 뭐뭐 되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뭐 바른말 고운말 뭐 이런 거 있죠. 바른말 고운말 이런 거에서 뭐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수동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말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원어민으로서 수동의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물론 할 때도 있어. 할 때도 있는데 좋아하진 않고 즐겨 쓰지도 않아. 엄마가 케이크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케이크는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어딨어. 그렇죠? 내가 사과, 너 마트 가서 사과 사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사과는 나에 의해서 마트에서 구입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애 없잖아. 됐습니까? 물론 그런 표현도 가능은 하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내 동생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돼 있는데 영어 표현은 뻔하게 뭐라고 이거를 이제 영어 해석 대로 그대로 다시 우리말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내 동생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라는 걸 하라는 거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내 동생에 의해서가 보이잖아. 한글은 이렇게 써있지만 됐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쓰면 이것은 내 동생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이걸 만들라는 거고. 그럼 그걸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This is a picture painted by my sister. 이럴 수 있으면 마음이 바빠가지고 This is a picture painted by my little sister.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 녀석은 painted고 painted는 분사의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냐 라는 거 좀 이따 살펴볼까? 지금 살펴볼까? 지금 살펴보지 뭐. 명사수식이다 동사 만들고 있다? 명사수식이죠. 명수네요. 됐습니까? 네, 맞잖아. 됐습니까? 우리 말 들리는 거 좋아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중고의자이지만 새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참, 여기서 그러면 seems는 결국 뭐하고 같은 뜻이고, 그렇죠. looks하고 같은 뜻이고, brand new의 뜻은, 그렇죠. 완전 새빛, 완전히 새 것인.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새 것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new만 해도 새 거라는 의미인데 거기다 brand new 하면 완전 새빛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이것은 중고 의자이지만 새 것처럼 보인다. 완성시켜 볼까요? This is a used chair. This is a used chair, but It seems brand new. This is a used chair. But it seems brand ne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어폰. 아, 참, used 한번 보고 가야죠. 그쵸? 뭐야? 색깔이 왜 안 바뀌었어? 그래서 used가 하는 건 명수야, 동사 만들기야. 명수죠. 그렇죠? 체어를 꾸며주고 있고 위에도 명수였고 1번도 명수고 2번도 명수인데 차이점은 얘는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간 후치 수식이니까 좀 이따 그 얘기 하겠고요. 됐습니까? 좀 이따 그 얘기 할 거잖아.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전치 수식이니까.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니?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전치 수식인 경우. 그 다음에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어폰 그렇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다? I have what? An earphone made in Korea. 얘는 이어폰 특이한 걸 갖고 있네. 왜 특이하다고 했는지 알아? 대부분 중국산이라서?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이거 갖고 있나 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나 봐. 어? 이런 표현이 잘 어딨어. 이런 거 갖고 있는 애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던 길이 꽤 정상적이겠죠. 이제 미치셨습니까? I have earphones. Made in Korea. 이게 정상적인 이어폰이죠. 왜 한쪽만 샀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문제 엔트리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형광 펜치 할 건 Made in Korea고 명수야 동만이야? 동만입니까? 명수야 동만이야? 명수죠. 명수. 명사 수식이네. 그래서 전부 다 명수였습니다. 어떤 picture painted by my little sister in picture. 길어서 뒤로 갔고. 어떤 이어폰 made in Korea in 이어폰.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뭔 일이 왔냐. 그래서 전부 다 명수인데 후치 수식이 1번과 3번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는 여기에 일단 얘 쳐다보고 얘도 쳐다봤는데 근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됐어? 그럼 승빈이 생각할 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ChatGPT? Is죠, 당연히. 그쵸? 맞습니까? 당연히 was지 이놈아. 왜냐고? 이게 내 동생이 그린 그림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소개 아 어? 아 이게 내 여동생이 그린 그림이야. 아 한글로 다 써있어. 뭐 특별한 거 없어. 소개하려고 그러면 그림이 완성돼 있어야 돼? 아니라야 돼? 완성돼 있어. 그러면 완성돼 있으려면 언제 그려줘야 되는 거야? 과거에. 그래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한번 더 해보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여기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부분은 뭐 요거랑 엄마야 왜 색깔이 자꾸 안 바뀌어? 얘가 내 속도를 못 따라오네.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지? 그렇죠? 내용도 생각해봤지? 한글이 잘 안 되십니까? 이치를 따져봐. 이치를 이치 이치 아,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 위치 워즈. 당연히 위치 워즈지. 어?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과거에 벌써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만들어줘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교실이 어떻게? 오케이. 청소됐는데 무슨 시제인 거 같아?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그렇죠. The class 뭐 이게 더 빨라서 이게 더 빠른 거 맞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쌤. 예. 됐습니까? 야, 빠르다 쳐. 됐습니까? 빠르게 하려고 노력 중이야. 언제 끝나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the classroom was cleaned by Jane 하고 있고 명수야 동만이야. 동만이죠. 그러니까 어. 왜 한영 전환이 안 돼? 갑자기. 왜 뭐 여기 이렇게 밑줄 끄니까? 그렇습니까? 동사를 만들고 있고 그거는 PP형 같은 게 현재 완료 아니면 수동태인데 지금 수동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누가 나는 좋아하는데 구운 감자를 좋아하죠. 그럼 누가 다 아이가 like 하는데 baked 포테이토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I like baked potatoes. 오케이. 그래서 베이트가 하는 일은 명수야 동만이야. 그렇죠. 오케이. 명사라고 썼네. 미안합니다. 포테이토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구운 감자를 좋아해? 좀 특이한데. 아 뭐 그렇죠. 뭐 뭐야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파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9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건 왜 나왔느냐? PP형 중에서 그쵸? 흥미를 느끼는 흥미를 느끼는 interested 됐습니까? 신난 흥분된 t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다 PP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드는 건 다 ing형이었죠. exciting movie를 보고 I'm excited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는 그러니까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됐습니까? exciting movie 같이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pp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대아파트에서 뭐 how was the movie 이렇게 물어봤는데 it was very exciting 이 맞잖아. 그치? 만약에 재미있었다 그러면 그쵸?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 it was very exciting. 여러분 막 어떤 애들 보면 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막상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how was the movie 했는데 B가 I was 이렇게 써있어. 그쵸? 그러면 본문에서 막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시험 대비할 때는 it was 였기 때문에 it was exciting 인데 근데 I was 로 되어 있으면 I was excited 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포커스가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다 맞나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나한테 이것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만한 거는 몇 개라야지 정상이냐 하면요. 한 개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Confusing이겠죠. Confusing. 됐습니까? 그럼 Confusing은 뭐로부터 왔고? Confused로부터 왔고. 그럼 Confused 뜻을 알려주면 Confusing도 설명하는 거고 Confused도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onfused의 뜻은 헷갈리게 하답니다. 헷갈리게 하다. 뭐 혼동시키다 이 말입니다. 혼동시키다. 그러면 confusing의 뜻은 헷갈리게 만드는 이고요. 그렇죠? confused는 혼란스러워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혼란스러워하는.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뭔가 뭐 갑자기 뭐 동해상으로 뭔가 뺑 쌌대. 어? 북한에서 갑자기 저쪽 동해 쪽으로 뭘 팡 쌌대. 근데 일본 애들은 두 발이라 그러고 미국 애들은 한 발이라 그러면 그건 어떤 인포메이션이야? 컴퓨징 인포메이션인 거죠. 컴퓨징 인포메이션.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컴퓨즈드 되어지겠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혼란을 주는 정보가 뭐다? 컴퓨징 인포메이션. 됐습니까? Confused 되어졌다. We were confused. 그 외에 다른 것들, 타이어링 아까 만나봤죠? 타이어링 어떤 피곤하게 만드는, tired 피곤해하는. 그 다음에 bored도 알죠? bored의 뜻은 지루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boring 지루한, bored 지루해하는. 그 다음에 disappoint 실망, disappoint 실망 시키다.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disappointed. 그래서 뭐 어떤 뭐 새로 식당이 생겼어. 그래서 가서 밀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음식을 시켜서 밀을 먹어봤는데 형편없었어. 그럼 어떤 밀인 거야? Disappointing 밀을 먹고 I was disappointed 뭐더 밀? At the meal. I was disappointed at the meal.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근데 뭐 또 다른 식당이 생겨서 가봐서 먹어봤는데 이번엔 어떤 밀인 거야? Satisfying 밀을 먹고 I was satisfied with the meal. Be satisfied with. Okay, 그래서 무슨 뉴스를 듣고 무슨 뉴스 듣고 shocking 뉴스를 듣고 I was shocked. 됐죠?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The news was very shocking. People we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People were very shocked by the news. 그러니까 be surprised at, be shocked by. be shocked는 뭐 우리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안 나왔잖아. 그대로 by 쓰면 돼요. People were very shocked by the news.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사물을 꾸며줄 땐 주로 ing겠죠. 사람을 꾸며주거나. 근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뭐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애야. 그렇죠? 그러면 my friend is very interested인 거야. my friend is very interesting인 거야. friend is very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ing를 쓸 수도 있고 pp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뭘 흥미를 느끼고 있으면 그때는 my friend is interested이지만 야, 쟤 되게 웃긴 애야. 재밌는 애야. 이럴 때는 ing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last weekend 뭐 어쩌고저쩌고 뭐 특별한 거 없죠. At first I thought the movie was but then it wasn't. 뭐 여기서는 한 뭐 여기 얘랑 이렇게 하겠죠. 뭐 얘는 뭐 되게 쉬울 거고요. 대는 셋 중 뭐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Got it?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people in this book. 여기에 in이 두 번 나오는데 끊어있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뭘 추가로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뭔 일이 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됐네요. 그 다음에 잭은 자신의 성적에 만족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는 너의 연설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룩도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룩도 대신 쓸 수 있는 게 첫 단어가 알파벳이 뭐였더라? S죠. 그쵸. 다 안 해 뭐. 아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 나왔네. 어드레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 됐습니까? 그래서 address의 뜻 지금 거의 다 했고 세 번째 뜻은 동사로서의 뜻도 찾아주세요. address도 이게 생뚱맞은 뜻을 막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이 뜻도 갖고 뭐 비슷하면 뭐 비슷한 뜻이니까 이 뜻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저 뜻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생뚱맞은 뜻들을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비교해서 관료 아래 말을 빈칸에 맞은 형태로 해라겠는데요. 뭐 너무 뻔하다 그치? 그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무슨 시제? 우리는 그 서비스에 만족했다. 무슨 시계? 과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시계 이렇게 들렸겠다. 명품 시계예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 여기는 이제 어떻게 생긴 애들만 주구장창 나와요. 그렇죠. ing. 뭐 옛날에 여러분들 뭐 리더스뱅크 같은 거 할 때 ing만 나오면 이거냐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랜 추억인가요? 곧또 할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모두 다 ing 형태지만 의미와 쓰임은 당연히 다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역할한다. 두 가지, 명사 수식, 동만. 명사 아니면 동만이죠. 됐습니까? 뭐 애들 이름 같네.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의미로서,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my father is folding paper 하면 아버지께서 종이를 접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명수 동만. 동만이죠. 동사 만들고 있고. 예. 그렇죠. 갤럭시 폴드. 몰라요? 갤럭시 접다. Z 모양으로 G. 펼친다. 플립. 좀 멋지구리. 외국인들이 듣기에 멋지구리한 느낌이 드는 뭔가. 그게 갤럭시 모양이죠. 갤럭시.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우린 뭐 그냥 아무 느낌 없는데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folding이 동만을 하고 있고 look at the moving truck 하면 뭐해라? 움직이고 있는 트럭을 보아라.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명수를 하고 있죠.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뭐 상태라고 돼 있는데 명사 수식이고 동사 만들고 있다. 동작 뭐 이러고 있는데 동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 해라고 해야죠. 의미를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하기 위한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겠어요. 예, 의미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뭐뭐하기 뭐뭐하기 위한이 아니고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는 의미로써 뭐뭐하기 위한 주머니 뭐뭐하기 위한 기계 달리기 위한 기계 잠을 자기 위한 주머니, 잠을 자는 것을 위한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모델 예정이니까 이시 될 예정이니까 이시하는 역할 It is good, I like it,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것이야. 뭐? collecting, my hobby is swimming 하면 되겠네.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야.
I like camping. 나는 캠핑하는 것을 좋아해. Camping is my hobby. 주어겠죠. 그래서 the tunnel has moving walkways. 그래서 동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ving walkways 하면은 움직이고 있는 walkway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뭐 하기 위한 이동하는 것을 위한 walkways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alkways for moving. 그래서 이동을 위한 walkway. 됐습니까? 뭐 마트 같은 데 있는 거 walkway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가 왔다? for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ing가 명사하려면 그건 동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내 취미는 종이, 개구리, 것이 뭐 됐으니까? 됐으니까 보호라고 하죠. 명사 보호다. 내 취미가 종이, 개구리를 접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unning girls 하면 어떤 girls? 달리는 여자아이들, running shoes. 뭐 하는 것을 위한? 달리는 것을 위한 신발. 그래서 운동화 그 말이죠. 됐습니까? 요새 뭐 러닝 슈즈 대신에 워킹 슈즈 뭐 이런 것들 선전 많이 하죠. 걷기용 신발. 예? 그러게 말이야. 그렇죠. 러닝 슈즈 신고 워킹 하면 되지 뭐. 굳이. 자, 여기 있는 1, 2, 3, 4는 전부 다 ing가 1번이니 2번이니죠. 그 다음에 2번에는 어디다 칠할 것 같지 않냐, 2번은? 어? 파우더? 파우더? 그렇지. 이것도 같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forget이랑 to buy. 왜 이렇게 좋아해?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가 표시할 것 같아? something에다가 표시한다? something하고 moving 사이에 뭔 얘기 하겠지 뭐. do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됐습니까? 저 침낭은 내 남동생 거야. 소방관은 불타고 있는 건물로 돌진했다. 그러면 이제 B에 1번, 2번에 전부 다 ing가 어딘가 들어있을 텐데, 그치? 뭐 1번이냐 2번이냐 그 ing가 됐습니까? 너무 쉽죠? 또 설마 또 빌딩에 ing가 둘중 뭐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 설마.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My dream is having my own swimming pool. Look at swimming dolphins. 됐네요. 무겁죠? 이거 할까 말까? 하지 마요. 하지 마. 예. 그 흥미진진한 게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시제? 과거. 그 흥미진진한 게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지? 네. 됐습니까? 행복한 영어 단어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그걸 써야 되겠죠.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과연 낚일까 안 낚일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번에 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 해필리 뭐 이상하게 보이네.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시제는 현재고 목표라는 단어는
뭐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많죠. 이거는 알려줄게. 뭐. aim. aim. 지금까지는 뭐 형용사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에는 포커스 40일 위쪽에다가 지금까지는 형용사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수 아니면 동만 했어요. 명수 중에는 뒤로 가는 경우도 있대요. 지금부터는 뭐라고요? 부사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자 분사가 아니야. 더 이상 분사 구문이래요. 됐습니까? 분사 구문이란 엄청나게 게으른 녀석이 나타나서 뭔 짓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설명을 먼저 한번 볼까? 분사 구문은 분사를 이용하는데 주로 ing 분사를 이용합니다. 주로. 그렇다고 해서 pp 분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ing형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라고 돼 있는데 부사절을 부사구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절과 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절이란 뭐가 있어야지 절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부사구라는 구는 뭐가 없다? 주어랑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는 이제 귀에 딱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두 개를 더 붙였죠. 뭐의 부사절하고 조건과 양보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조건 만약 누가 뭐뭐 한다라면 누가 만약 뭐뭐 안 한다면은 뭐였더라 승빈아? 와우 됐습니까?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보라는 거는 해석은 어떻게 됐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although가 있었습니다. Although it was cold. 뭐 I wore short pants. 됐습니까? 비록 추웠지만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조건의 부사, 조건의 명사절이라고 한 적 없고요. 됐습니까? 형용사절은 전부 다 관계사였고요. 됐습니까? 조건과 양보의 부사절들인데 얘를 뭔가 주어동사가 원래 있었는데 뭔가 이런 걸 없애버리겠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날라가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뭐에 대한 대답? 이유니까 why죠. 그 다음에 when이네요. 그 다음에 양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록 뭐뭐이지만과 그 다음에 만약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시동작은 뭐냐 하면 while이에요. while. while이 앞으로 여러가지 뜻으로 만나볼 텐데 while이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일 때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제하는 동안 뭐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숙제를 하는 동작과 음악을 듣는 행동을 따로따로 했단 말이야. 동시에 했단 말이야. 조금 동시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 while이 앞으로 그러나란 뜻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여러분들 먼저 만났죠. 이 뜻이 이제 동시 동작. 뭐 동시 동작이라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속하기도 해. when에 대한 대답에 속하죠. 언제 음악 들었어? 숙제하는 동안 들었어. 됐습니까? 동시 동작도 크게 보면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유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든 걸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as를 가지고 했어요? 뭐, 쓸데없이 왜 as를 가지고 했어? 그래서 because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매우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물으면 돼? Why did you go to bed earl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why란 대답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를 보고 이제 문법적인 명칭이 바로 뭐다? 이후에 부사절. 부사절이란 말, 부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절이란 건 물론 의미적으로는 중요해. 의미로는. 자, 여기서 부사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 이건 그냥 난 그게 막 위에 거, 난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한 거고, 나는 그걸 진짜로 마음에 든다고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없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라는 것은 의미 전달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도 이게 틀린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 아니잖아. 그렇죠? 다만 강조하는 느낌이 사라졌을 뿐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는 좀 더 뭐 의미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조금 뭐만 전달되면 결국 뭐만 전달 그렇죠? 어떤 느낌, 의미 이런 것만 전달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 짓을 하냐 하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임이 판명됐어. 그러면 얘가 칼질을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게으른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피로를 느낀 사람과 일찍 자러 간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얘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지금 이 문법의, 그렇죠?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한대요. 그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피곤 뭐 봐도 분명히 뭐야 이거 뭐 막 기분 좋았단 얘기야 이게? 막 신났단 얘기야? 아니잖아. 결국 뭐 피곤했대. 피곤했다. 난 자러 일찍 갔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은 별거 아니야 지금 봤다시피.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를 잠깐 보면 일단 얘가 제일 먼저 날려버리는 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 녀석이죠? 이 녀석 날릴 예정인데 접속사죠 이 친구야. 전치사 뒤엔 명사고 접속사 뒤엔 주어동사니까 지금 내가 우리가 접속사라는 파트도 배웠잖아. 그렇죠? 접속사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누가 나를 한 문장에 두 번 쓸 수 있었죠. 그렇죠? 맞잖아요. 접속사 때문에 주어동사 두 번 나올 수 있잖아 한 문장 속에. 근데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니까 주어 동사 두 번 못 쓰는데 얘는 이 친구는 막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눈치를 봐야 돼. 그럼 피로를 느낀 사람과 일찍 자란 사람이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날려. 됐습니까? 그러면 얘만 이렇게 있으면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 같아. 마치 뭐 명령문 같기도 하고 물론 명령문이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피디대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면 뭐라고 여전히 부를 수 있어? 동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동사로 시작하는데 뭐 명령문도 아닌 것이 동사 원형도 아니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만 전달하면 된다?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데 문법적으로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면 안 돼. 그냥 뭐야 동사가 아닌 뭔가의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방법 많죠. 뭐 to feel 할 수도 있고. 그렇죠? to feel을 한번 해볼까? to feel 만약에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자. 왜 이렇게는 안 했을까? 몇 가지 뜻? 그럼 이 중에 어울리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 난 일찍 자러 갔다. 피곤함을 느끼기 위하여 일찍 자러 갔다. 완전 말도 안 되네 이건.
피로를 느끼기 위해서 쫓아 나갔다. 피로를 느끼기 위한 일찍 자러갔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의미 전달이 이상해. 그래서 얘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뭐라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분사구문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내가 근데 칼질을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칼질을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피로를 느낀 사람과 일찍 자러 가는 사람이 같다면 칼질을 두 번 한다 그랬어.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나?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Because it was cold, I wore my co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wear your coat? 코트 왜 입었어? 추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뭐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얘가 부사절이 맞다는 걸 증명했죠? 그러면 부사절이 맞다면 뭐 할 수 있다? 무슨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칼질 일단 한번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 주어하고, 그러니까 여기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절의 주어라면 정확한 명칭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엔 칼질 몇 번밖에 못해.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만져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It been cold. I wore my coat.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더웠단 뜻이겠어? 그렇죠? 뭐 문장은 아니야. 문장이 아님을 누가 막 나는 문장이 아니에요 라고 어디서 소리 지르고 있어. 얘가 문장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 다행이다. 문장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죠.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접속사 없으니까 아 문장 아니라서 참 다행이구나 너. 그렇죠? 대신 의미 전달은 다 되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칼질 몇 번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고요. 자, 분사구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를 뭐 이렇게 없애고, 눈치 보고, 같은 애면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에 ing 붙일 줄 몰라요? 알잖아. 그쵸? 그래서 분사구문은 결국은 분사구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쵸?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눈치챘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 분사구문을 만나게 되면, 분사구문을 만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볼까? 자, 여기에 접속사가 없지만 접속사가 보여야 돼. 어, 안녕.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어, 안녕하세요. 여기에 뭐가 보여? 어, 잠깐만요. 기다려. 그렇죠. 여기 어도가 보여야 돼. 어도가. 왜 어도가 보여야 돼요? 이거 어도 이상했었네. 여기 지금 보니까 비 내린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해? 우리 운동장에서 축구했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보여야 돼? 얼도가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얼도가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얼도 얘 대놓고 얘 쳐다봤죠? 그럼 얘는 뭐? Although it was raining.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분사구문. 예, 뭐 이렇게 한 문장 가지고 딱 하면 별로 안 어려울 수 있는데 막 긴 문장들 막 읽고 있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고 막 해석도 제대로 안 돼. 앞뒤 문장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사구문 이렇게 뭐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갑툭튀 해버리면 헤매니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because인지. 분사구문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